이번 감독을 맡으시면 아마 그냥 서울광장, 청계천, 뭐 광화문, 뭐 덕수궁 이런 데를 이렇게 싹 걸으시면서도 예. 아, 여기서는 뭐가 어떻게, 뭐가 어떻게, 뭐 이게 구상을 계속 하면서 다니실 것 같아요. 일종의 예. 그 장소 헌팅? 예, 예. 그걸 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물론 예. 그런 중요한 장소가 있고 매년 새로운 공간을 탐색하게 되는데 저는 공간은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제가 발견된 공간이라는 이제 found space라는 말을 쓰는데 예. 모든 공간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이냐를 고민하게 되는데 서울에 있는 동안 거의 매년 새로운 공간을 발굴해 그 대표적인 게 네. 서촌이라고 하는 서촌 그러니까 서울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서울의 역사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좁은 골목길에 길인데 근데 그 좁은 골목에서도 무슨 공연이 가능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요? 광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이 근데 못 볼 거 아니에요? 이동용으로 같이 이어폰을 끼고 그러니까 관객들이라고 하는 것이 광장에서 하는 대규모 공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조그만 카페에서 혼자 하는 공연도 있습니다. 1대1로 대화하고 혹은 서초는 골목길을 같이 이동하면서 걸어다니면서 거기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 인물들을 예컨대 제가 김창희 선생의 오래된 서울이라는 책으로부터 힌트를 좀 받았는데 그게 서촌을 그린 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살았던 여러 가지 그 문인들, 예술가들, 뭐 이상, 윤동주 이런 분들 그러면은 가상으로 배우들이 그 집터에서 윤동주로 나오는 겁니다. 이상으로 나오고 답사를 갔더니 거기 어떤 치킨집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방원이 태어난 곳. 그러면 닭다리를 먹고 나오면서 이방원 역을 하는 그 장소성이랑 그런 걸 통해서 외국 단체와 국내 단체가 협업을 해서 네. 서촌길이 원래 물길로 돼 있는데 이어폰에서는 그 소리도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고 지금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상하게 하는 옛 거리를 내가 걷고 있다는 네. 식으로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가 네네. 직접 내 눈앞에서 나타나고 시간과 공간이 만나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이동 장소 특정형 공연도 만들어냅니다. 네. 또 청계천변에 원래는 그 도깨비 불 도깨비 이야기가 발원지가 거기라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도깨비 이야기가 거기서 나왔대요. 왜냐하면 그 굉장히 누추한 곳이니까 그 불들이 많으니까 어떤 그것도 뭐 김창희 선생이 그 연구를 해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프랑스의 청계천변에 불 화분을 한 2-3천 개를 놓고 굉장히 그 아주 환상적인 불의 수변으로 그 무대로 바꿨는데 네. 그 아이디어도 사실은 청계천이니까 청계천의 예전에 도깨비 불처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간에 대한 영감을 갖고 작품과 매칭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죠. 아마 과천에서도 그런 공간에 대한 탐색을 그렇겠죠. 올해도 하게 될 겁니다. 열심히 돌아다니셔야 되겠네요. 예. 저도 사실 서울 거리예술축제는 몇 차례 봤습니다만 예. 그냥 단순히 그렇게 사람들을 앞에서 뭔가 연희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예. 요새는 초대형 크레인도 등장을 하고 예. 예. 대단한 그 스펙타클한 예. 기술도 들어가더라고요. 예. 예. 그런 건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유럽에서 그런 것이 많이 그 대형 퍼포먼스, 또 대형 인형, 또 크레인, 또 대형 구조물들이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움직임이나 소규모라고 그런 것들을 유럽에서 많이 초청을 했었는데 네, 예. 2014년도부터 저는 서울 축제를 맡으면서 왜 우리는 안 되겠느냐라고 해서 같이 이 노하우를 그 워크샵을 통해서 배우고 2014년도부터는 저희가 국내 팀끼리 예, 예. 같이 협업을 해서 예. 작품을 만들자. 예. 그래서 예산을 사실은 우리가 기술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서울에서 나비 다시 돌아오다라는 것을 그것도 역시 세월호의 주제였는데 예, 예. 대형 크레인의 소위 그 공중 공연과 그렇죠. 배가 하늘로 날아가고 큰 그 세월호를 상징하는 건데 심청이가 연꽃을 타고 부활하는 네, 그런 네. 공연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국내 팀에서도 그런 걸 소화할 수 있고 그렇죠. 지금도 올해도 그 대형 공연을 연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그 고공에서 펼쳐지는 공연 같은 거는 그야말로 수십만 명이 좀 먼 예. 공간에서도 다 같이 공감할 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냥 마당놀이 형식으로 펼쳐지는 공연은 아무래도 관객 숫자가 좀 제한된다면 예, 예. 공연의 이런 축제의 마지막 피날레랄까? 이런 거는 그런 초대형 이벤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역시 연출을 잘 아십니다. 이게 밸런스를 예, 주로 예. 축제 프로그램을 할 때 개폐막, 그러니까 처음에 과 끝에 맞아요. 각 지자재나 감동할 만한 그 작품을 하는데 예전에는 다 해외 팀한테 저희가 예. 의존을 했다면 국내 팀한테 할 수 있다 넘기고 그러면서도 이제 국내 팀들이 이걸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팀과 같이 해서 오히려 요즘은 예전에 그런 대형 작품이 많았는데 네. 유럽에서도 대형 작품을 많이 못 만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기 문제나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죠.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축제 간의 연계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천 축제와 서울 축제와 9월에 하는 9월 10월에 하는 축제 같이 연합을 해서 해외 큰 작품을 공동으로 초청한다든지. 아, 그러니까, 그러면 해외 팀이 와가지고 과천에서 하고 서울에서 예, 하고 뭐 안산에서 예, 하고 예, 이렇게 예. 하면 되는 거군요. 5월 달에는 안산과 다른 축제가 이렇게 같이 공연하고 그래서 오히려 해외의 유럽의 큰 작품이 한국의 시장이 형성이 된다고 해서 제가 출장을 나가면 한국에서 온 축제 감독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네. 저희가 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시장이 그러네요, 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한번 출장 오면 여러 공연을 하고 갈 수 있으니까 한 예, 번에. 예. 그죠. 그리고 큰 작품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안에는 그 관객의 층이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의 공연도 예술적으로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 네. 중규모, 네.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축제 감독이 해야 될 큰 역할 역할이죠. 예. 해외를 다니시면서 좋은 공연팀을 발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예.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하는 업무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국내 팀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그들에게 좋은 길을 주는 것. 그것은 전문가들끼리 같이 공모하고 네네. 평가를 하는 게 있다면 해외팀은 주로 섭외입니다. 그렇죠. 직접 작품을 봐야 그러니까요. 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영상으로는 제가 알 수가 없고 직접 보고 그게 우리 공간에 맞는지 또 한국 관객이 어울리는지 그래서 그 지금 10년 동안 매년 축제에 나가서 그걸 보고 또 다른 국내 축제 감독과 함께 상의해서 예, 예. 얘기해서 나름대로는 그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네, 이제는 네. 예전에는 저를 소개하느라고 바빴는데 최근에는 가면은 대접받아요? 뭐 대접이라고 뭐하지만 그래도 많이들 알아봅니다. 그래서 자기 작품을 소개하고 네, 저는 네. 과천 축제뿐만 아니라 서울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 감독들과 함께 같이 협의해서 하는 형태로 잘 협력해서 가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리예술 축제의 정신을 한 번씩 경험해 본 사람들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문화 게릴라 예, 예, 뭐 이런 예. 것들도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예. 서울문화재단에서는 그 시즌제에서 그렇게 해서 육성된 젊은 예술가들이 단순한 거리 버스킹이 아니라 네.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또 지방에서도 이제 축제의 컨텐츠가 문제입니다. 맞아요. 축제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단순 연예인 초청하는 그런 네. 천편일률적인 네. 형식이 아니라 이것이 관객들한테 다가갈 때 효능이 높다는 걸 알고 예. 젊은 연극인들이나 예술가들이 새롭게 또 기존의 무용가들 극장이 막혀 있을 때 이쪽으로 나오는 많은 젊은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네.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저희 국내 거리 예술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예술 감독들이 들어와서 나름대로는 국내 거리 수준이 이 정도 어느 정도 질적으로 성장을 해서 2, 3년 전부터는 해외 공연을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국내 팀이 해외에 나가서? 예, 예. 예전에는 주로 해외 단체가 왔는데 알겠어요. 예, 콜라보를 하고 그 정도 이제 우리 수준도 올라갔고 예, 예, 또 예. 그걸 하겠다는 예술가들도 많아졌다는 예, 얘기고 예, 예. 점점 확대되고 있다. 예. 아트 서커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외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데 그런 콘텐츠가 많이 있는데 그걸 소개하면 일단 시민들이 그걸 보고 나서는 우리도 저거 해달라 그렇죠. 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요즘 세종시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 부산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고 아마 좀 더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확대되면서 국내 콘텐츠 예술가들이 단순히 행사 쫓아다니는 공연이 되면 안 되고 참여시켜야죠. 예, 아직도 저희가 예술적 수준을 높여야 되고 네. 관객과 질적으로 어떻게 교감해야 되고 관객 수준이 놀랍게 올라갑니다. 아, 예전에는 서울에 있을 때 그냥 몰랐는데 지나가다가 볼거리가 있네 그렇게 왔다면 특히 촛불혁명 이후에 관객들은 그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와서 아이들과 함께 와서 시간표를 짜서 어디 갔다 이렇게 찾아오는 관객들이 아주 많아지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왜 안 해줘요? 막 이런 것도 해요? 예예. 예.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리뷰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좀 유치했다. 이거는 작년보다 네, 좋았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6년 동안 서울에 찾아온 시민들한테 배웠다라고 보면 점점 참여 숫자 늘어났죠. 예. 그렇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번 참여한 분들은 저희가 인력풀을 관리합니다. 예예. 예. 그분들이 계속해서 오고. 올해도 지난달에 제가 지난주죠. 저희가 과천에서 그걸 보고 과천 시민 축제 기획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2주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3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데 40여 명의 시민들이 와서 직접 그들이 특강을 듣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분들이 그 기획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저희 올해는 자원봉사로? 아니요. 시민 기획단이라는 걸 따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과천 축제 기획학교를 수료한 분들이 네네. 이제는 저와 함께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또 리뷰도 하고 또 여러 다양한 차원으로 하고 자원활동가들은 따로 있고요. 정식 스텝이 되는 거군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과 또 요구와 이런 걸 받았는데 그동안에 한 23년 동안 과천축제를 봐왔던 시민들이기 때문에 수준이 높겠는데요. 해외에서 오는 많은 작품을 다 봤고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유모초에서 그 거리에서 봤던 그 컸던 아이가 이제는 곧 대학생이 돼서 그렇죠. 자기도 축제 같이 만들어 보겠다고 엄마랑 같이 온 아이들도 있고 사뭇 긴장됩니다. 네. 이제는 시민들이 예. 단순히 예. 공연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축제를 만드는 방식에서도 관여할 길을 열고 특히 과천 지역은 아시다시피 여러 자율적인 공동체가 많습니다. 맞아요. 교육 공동체라든지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축제 안에 반영시킬 것인지 저는 그게 아주 올해 과천에 오면서 단순히 프로그램을 놓고 끌어왔다면 숙제로군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의지들과 참여 열기를 네. 부조화시켜서 할지가 네. 과제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 6년 동안 하셨던 서울에서는 매년 어떤 주제를 내걸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 주제는 어떻게 그게 어떤 시대정신과 맞닿아 있는 건가요? 예, 처음에는 막연하게 이제 서울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제가 좀 세월호 문제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광복 70년이라는 네. 것을 영자의 칠순 잔치라고 개인적으로 기획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축제의 주제 의식을 담은 거는 사실은 촛불혁명 이후입니다. 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광장,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저희가 오랫동안 축제를 해왔던 곳인데 저희가 만든 축제를 능가하는 축제를 시민들이 그 현장에서 만들어놓은 자발적으로. 네. 그리고 누구의 조정 없이. 그걸 보고 저는 그 현장에 있으면 이제 내년 축제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낸 관객들에게 네, 어떤 네. 걸 보여줄 수 있냐 이제 웬만한 거 보여드려서는 이분들 예. 절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한 게 특히 들렸던 게 청년들이 목소리가 많이 사상돼 있었는데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쾌한 위로라는 주제를 잡고 네, 네.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키자라는 거로 해서 성공을 했고요 작년 예. 같은 경우는 통일과 평화에 대한 이슈가 시대적으로 그랬죠, 나와서 그랬죠. 따로 또 같이라는 주제로 잡아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같이 연동되게 하고 올해는 과천 축제에 와서는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했던 축제가 좀 변형이 돼서 다시 또 거리예술로 가기 때문에 네. 우리 다시라는 우리 다시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나갔던 사람들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 또 신도시 건설 예, 예. 그다음에 과천이라는 도시는 아이들 때문에 왔다가 떠나 있는 또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천이 자기의 고향이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홈커밍의 네. 의미처럼 네. 우리 다시라는 거로 과거, 현재, 미래를 좀 아우르는 원년을 한번 삼아보자라는 식으로 나름대로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어디보다 또 관객들의 수준이 높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예. 예. 아마도 서울 거리에서 출전하는 또 다른 어떤 맛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제일 큰 거는 공간이 좀 다르고요. 서울 축제는 아마 전 세계 거리에서 축제에서 그런 공간을 갖고 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가장 넓죠. 예, 네. 사실은 거리에서 축제는 주로 지방에서 예, 조그만 조그만 많죠. 광장 또 골목길 이런 데서 펼쳐지는 묘미가 있는데 서울에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광장과 도심에서 보는 네. 그 스펙타클의 묘미를 찾기 시작했고 또 서울 요밀요밀한 골목이 많은데 과천은 서울과는 달리 녹지가 좀 많습니다. 아직. 예, 예. 그리고 그 중앙로도 있고 여러 가지 전통적으로 있는 그 공간들을 또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과는 좀 다른 좀 더 밀도 있는 작품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김종석 교수께서 해왔던 그 다양한 공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그럴까?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남으세요? 뭐 많은 작품을 관여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노인들과 함께 네, 했던 네. 공연들인데 사실 그 공연은 제가 프랑스에서 처음 보고 저희 어머니가 병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한 지방에서 프랑스의 70대 노인들이 하는 공연을 봤는데 그 저한테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딸을 입양해 달라고 저한테 다가오시는 겁니다. 입양? 네, 병원으로 가지 않고 너희 집에 가서 네. 나도 고양이를 잘 키우고 청소를 잘하니 데려가 달라 그렇게 하는데 관객한테 그냥 예. 아무한테나 다가가서 예, 예. 그래서 같이 이제 걷는데 나중에 이제 자유여신처럼 옷을 벗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제 달려가는 장면인데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오히려 프랑스 관객들이 저를 달래느라고 오히려 저분들보다 제가 더 예, 끝나고 예. 나도 그분들이 저를 예. 위로해 줬는데 그때 다짐한 게 한국에서 이 작품을 꼭 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아주 월로 은퇴한 배우들, 네. 다 잊어진 배우들을 다시 모셔서 그리고 판문점 근처에 있는 연천에 있는 한 10분의 어르신들을 모셔서 김성만 선생이 같이 연출을 해서 공동 연출로 해서 공연을 했는데 예, 예. 그 공연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 저는 또 청년들과도 같이 만들었는데 이곳을 노인과 청년이 한국 배우들끼리 다시 한번 재회해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구상 중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새로 구상 중인 게 아까 말씀하신 대형 네. 퍼포먼스인데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사실 호주 팀과 함께 프레임 시프트라는 공연을 해서 한 3개국 투어를 했었고 근데 제 요즘 화두는 앞으로 거리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초청을 할 때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 뭐 50대 중반 쯤으로 가니까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네네. 또 이 길이 잘 온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화두를 거리에서 이 화두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80 넘어, 훨씬 넘어가신 노모, 또 저희 부친께서도 그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대를 아우면서. 뭐 끝없는 숙제죠. 네. 나는 누구인가. 왜 이러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꿈은 뭔가. 또 나는 어디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뭐 꼬마부터 이제 90에 이르는 어른까지도 그게 있어서 그걸 거리에서 만들어 놓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뭘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뭐 워낙 거리 공간 네. 전문가시니까 대한민국의 이 공간에서 꼭 한번 내가 해보고 싶다. 예를 들면 네. 휴전선 이런 데서 네, 한번 그렇죠? 예. 네. 뭐 거기서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결혼할 때 네. 아내랑 약속했던 게 뉴욕 가면서 우리가 나중에 와서 할 것은 이제 판문점에서 네. 공연을 한다. 네. 혹은 통일되는 그 공간에서 일단 평양에서 거리 예술 한번 하고 싶고요. 평양 거리 예술. 네. 그리고 그 분단, 그 자연 환경이 있는데 그 야외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 분단의 역사를 표현하는 것이 말이 아닌 네네. 움직임과 영상과 음악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과연 우리가 여태까지 뭐 했나 또 어디로 가야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마치 올림픽 개막식 하는 그런 것처럼 네네. 분단의 상처가 있는 그곳에서 그 상처를 아무는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그런 그게 사실 저희 민족적 연여 그 영혼이라고 생각하기 당연하죠. 때문에 일생에 꼭 하고 싶은 작업은 그 작업입니다. 그 작업 거기서 네. 남북의 예술가들이 네. 함께 네. 그걸 한번 만들어 봐요. 바로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 전에 평양부터 한번 갔다 오시고 네. 네 오늘 이 거리 예술 어찌 보면 좀 생소한 그러나 앞으로 점점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올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아주 친절한 공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 좀 넓어질 거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거리 예술 좀 관심 갖고 한 번씩 참여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